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언제?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수건을 벗은 얼굴, 가리지 않는 얼굴로 하나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렇죠? 숨기지 않는 얼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절대 꾸미거나 가식이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영광스러워집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도 더 영광스러워집니다.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영들 앞에서 우리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는 지극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 아버지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드리는 우리 자녀된 신분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그렇죠? 아멘. 상호간의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참. 근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형상 중에 무엇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도 있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어요.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직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 자, 이 말입니다, 말. 그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 자연적인 형상. 그 다음에 영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딱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육을 딱딱딱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서로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자연적 형상과 영적 형상이 섞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자, 첫째로 영혼, 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영, 영입니다. 그런데 영의 능력과 기능에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영혼에, 그러니까 영이나 영혼, 영혼의 능력과 기능, 기능에 뭐가 있다고요? 의식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의식이 있다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식, 자 한번 볼까요? 의식이 있는데 동물도 의식이 있죠. 그렇죠? 동물도 의식이 있죠. 그런데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인간과 다릅니다. 동물이 스스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신 나인가? 이런 의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주변과 주위만을 의식할 뿐입니다. 인간만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정으로 나인가 하는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의식하고 자의식은 다릅니다. 자의식은 반드시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 의식된 존재다 이거예요. 동물은 의식된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이 죽을 때는 자기 주변의 주의를 의식하며 죽을 뿐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내가 죽지 않더라도 누가 죽으면 간접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 죽음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물은 죽음의 세계를 의식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데 인간만큼은 죽음의 세계를 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자의식이에요. 근데 이 의식, 자의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의식된 존재. 타인이 없으면 형성이 안 돼. 그게 언어예요. 말이에요. 말.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영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과 함께